네, 증시 워밍업 시간입니다. 국내 증시 업종별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핫한 섹터들 위주로 투자 포인트 개장 전에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헤르메스 스타 카창원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부터 함께 보시죠. 네, 첫 번째 투자 포인트입니다. 주목받는 소형 원전 시장인데, 원자력 발전 관련주라고 할수 있겠죠. 소형 원전 개발 본격화 소식에 어제장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주 국가들이 이제 탄소 중립 기조가 이어지면서 관련주 주목받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안에서 어떤 종목들 보는 게 좋은가요? 일단은 대표적으로 어제 좀 대장 역할을 했던 한전 기술이라든지 네. 아니면 두산중공업이라든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다만 이제 국내에서 사실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은 이제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에서 사실 좀 많이 힘든 상황이 좀 나타났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주가도 좀 좋지 않은 대표적으로 두산중공업을 보시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었던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형 원전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커지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좀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친환경 기조가 워낙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이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아가는 과정에서 원전이 없으면은 이게 원활하게 좀 진행되기 어렵다. 이제 사실 일본의 사례도 좀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현재 정부 이런 흐름들에서 정책적인 흐름들에서는 바로 원전이 재개되기는 어렵지만 지금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이 각국에 좀 나가는 움직임들이 이제 친환경 쪽으로도 이제 원전을 편입을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유럽에서는 최근에 이제 원전 쪽을 친환경 사업으로 좀 지정을 한 바도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움직임으로 가게 된다라면은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지 않을까 이게 첫 번째고 네. 일단 우리나라는 원래부터 이제 수출에 굉장히 좀 강하죠. 수출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사실 얼마나 이제 회사에 좀 성장을 키우는지에 대한 좀 핵심 키가 될수 있었던 네. 부분이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 게 우리나라 원전 기술은 사실 굉장히 좀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으로도 좀 진행이 될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한국형 원전이라고 해서 스마트라고 되어 네. 있죠. 그래서 그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또 인정을 또 받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이제 친환경 섹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해상풍력이라든지 네. 아니면 조선 LNG라든지 그런 관점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이 가능한 부분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국내에서도 원전에 대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는 좀 굉장히 또 이제 또 탄력을 받을 수가 있겠다.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좀 안전지역 같은 경우를 좀 크게 마련을 해야 되는데 소형 원전 같은 경우는 한 230m 정도?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차이가 많이 납니다. 12에서 16km를 원래 좀 마련을 해야 되는데 200m 정도면 그래도 좀 해볼만 하다라는 얘기도 네. 많이 나와 있고 또 원전 규모가 이제 대형 원전보다는 최소 10분의 1 정도로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메리트로 봤을 때좀 기대가 될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환경 산업에 대한 이제 미래 성장 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원전을 이용한 생산 그런 시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한전 기술, 두산중공업, BHA 같은 종목들 관심 가져볼까요? 네, 일단은 아마 이제 스피드로 볼 때는 이제 한전 네. 기술이 좀 가장 좀 유력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의 위치로 봤을 때는 이거 너무 높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네. 수가 있겠지만 일단 한번 이제 첫 번째 시세가 나와주고 그다음에 다시 눌렸다가 다시 한번 좀 이제 전라인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이제 소형 원전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세계 각국에서 움직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이 주가에도 이제 실적에도 좀 반영이 될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한전 기술 같은 경우는 사실 원자력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제 설계라든지 이런 쪽에 굉장히 좀 다양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이 원전 쪽을 좀 주도하고 있는 또 위치에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이 라인도 돌파하게 됐을 때는 사실 이제 상단 라인은 좀 상당히 좀 열려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된 이슈가
얼마나 좀 점진적으로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상향하는 흐름들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좀 단기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좀 빠르게 움직이고 가장 먼저 움직이는 종목으로 먼저 편입하는 게 맞기 때문에 좀 보신다면 그중에서 한정 기술을 먼저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5일선과 이격이 좀 상당히 벌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날은 좀 조심하시고 5일선과 좀 상당히 좀 근접해 있을 때 고럴 때 좀 매수를 해보시는 관점으로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 내용 점검해봤고요. 두 번째 체크포인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해상우님 역대 최고치. 이러한 뭐 해운주에 다시 순풍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HMM 같은 종목들은 다 올랐겠지 하면은 더 오르고 더 오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이 해상운임 관련된 부분들은 네. 사실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게 운임 지수가 지금 굉장히 사상 최고치 근처에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네. 뭐 작년에 비해서 뭐 3배 이상, 뭐 SCFI 지수 같은 경우 거의 3배 이상 올라온 상황이고 뭐 BDI 지수 같은 경우도 2.5배 이상 올라온 상황이고 심지어 항공운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항공주들도 화물에 관련된 지금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운임과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지금 굉장히 좀 좋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성수기가 도래를 한 건데 지금 시점에서 이제 경기가 회복이 되고 또 백신이 유통이 되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소비가 늘어날 것이고 네. 그런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 다시 한번 또 물동량이 늘어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옮길 배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고 이제 그래서 뭐 컨테이너선이라든지 아니면 벌크선이라든지 수주가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게 이제 제작되는 데까지는 아무래도 조선업 쪽으로 봤을 때는 건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게 친환경적인 그런 네. 얘기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배 자체가 좀 제한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긍정적인 흐름들이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면 사실 해상운임 관련된 해운주들도 사실 이렇게 코로나19가 발생되기 전까지는 네. 굉장히 좀 업기가 힘들었거든요. 근데 사상 최고치 운임이 유지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적 턴어라운드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난 상황이고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이 사실 뭐 3분기 까지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커져 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회사가 갑자기 좋아지는 이런 흐름들, 왜냐하면 2, 3분기가 또 네. 성수기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물동량이 늘어난다라고 좀 예측이 되고 있고 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들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실적적으로 뒷받침이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 뭐 조금은 당연히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좀 차익실현 매물들이 나올 수 있지만 이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는 해상우님이 이렇게 좋은데 이게 꺾일까 이런 네. 기대 심리가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긍정적인 흐름들은 유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겠다라고 그러면 2분기, 3분기 실적도 기대감을 가져봐도 되는 건가요? 네, 일단 개인적으로는 좀 네.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뭐 증권사에서도 이런 실적적인 부분들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전망을 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업황이 좋고 SCFI 지수가 워낙 좋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고 접근하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이제 점진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장기회가 점점 진행이 되게 됐을 때 단기 운임 말고 이제 장기 운임에서도 가격이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업황이 얼마나 유지되느냐 에 따라서 사실 해운주들의 조금 더 주가의 탄력성은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안에서 이제 HMM 대한해운 펜오션 태웅로직스 관심 가져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시네요. 세 번째 체크포인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K배터리 다시 질주하나? 2차 전지 업종 뭐 많이 눌려 있었잖아요. 네네네. 드디어 반등 조짐이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어제는 LG화학, SK이노베이션이 긍정적인 이슈 속에 강세 흐름을 보였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좀 배터리 쪽을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긍정적인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뭐 한미 동맹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상회의를 바탕으로 또 배터리 쪽에 대한 또 힘이 가속화될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중국과의 패권
태평양 전쟁에 대한 부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긍정적인 흐름들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네. 뭐 각자적으로 봤을 땐 뭐 LG 화학 같은 경우 뭐 이제 테슬라 쪽에 뭐 공급을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일단은 시장 자체가 점진적으로 확대가 된다라는 거에 좀 치중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친환경 시장 자체가 계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움직임으로 간다라면 이제 기존에 있는 뭐 이제 휘발유라든지 디젤 차량들이 전기차나 수소차로 계속적으로 전환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고, 사실 작년도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이런 친환경 차에 대한 판매량은 늘어나고 있고, 뭐 2025년에서 28년까지는 뭐 친환경 차량의 판매량이 뭐 40%, 45%까지 올라간다라는 그런 전망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기대감이 커질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이제 배터리 업계를 좀 짓누르던 그런 이슈들이 다소 좀 긍정적으로 해소가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자동차 반도체 품귀 현상 관련된 부분들만 좀 해소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또 추가적인 기대감들이 나올 수가 있고, 일단 점진적으로 시장이 확대가 되는 그런 부분들에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 현대기아에서도 지금 자동차 판매량이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이 아이오닉5라든지 EV6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이런 기대감들도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체크포인트 만나봤고요. 화면으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커지고 있는 탈원전 정책 기대감 속에서 원자력 관련주 한번 짚어봤고요. 해운주가 이제 대상운임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다시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기대감도 확대되고 있으니까요.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업종이 그간 많이 눌려 있었는데요. 배터리 회사들이 매출이 확대되고 있다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다시금 배터리 호황기 기대해봐도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네, 이렇게 시장을 보는 눈을 키워봤으니까요. 이제 개별 종목으로 좀 접근해 볼까요? 오늘의 종목 어떤 종목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영업무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일단 계절적인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수요에 대한 회복 흐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OEM 관련된 좀 이슈가 부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OEM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미국 의류 쪽에서는 소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재고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고가 줄어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주문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또 자회사 스콧이 지금 자전거를 굉장히 좀 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최근에 삼천리 자전거라든지 자전거들이 굉장히 좀 품귀 현상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에서도 좀 부족한 상황이고 해외에서도 좀 부족한 상황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 관련된 종목군들의 시세가 굉장히 좀 잘 나와주고 있고요. 네. 또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흐름으로 뭐 비대면에 대한 그런 이제 이동 수단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고, 또 친환경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에 따른 좀 기대감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소비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나오고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을 좀 접근을 하실 때 일단은 뭐 매수는 뭐 현재가에서 진행을 하시는 거지만 좀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49,950원을 두 번 이 거래를 정도 돌파를 시도를 했는데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상승이 나올 때 이 가격을 돌파하지 못하면 단기적으로 살짝은 좀 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만약에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46,500원 라인에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에서 만약에 바로 뚫어준다라고 했을 때는 55,000원까지 목표가 좀 설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현재 가격에서 바로 매수를 하셨을 때는 46,200원까지 만약에 이탈이 된다 라고 했을 때는 한번 대응을 해주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개별적인 관심주로는 영업무역을 짚어주셨네요. 목표가 55,000원, 손절가 46,200원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